회전수나 회전 효율이나 그다음에 회전 방향을 먼저 알기 전에 가장 기초적으로 지도자는 왜 랩소드를 써야 하는가라는 기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수들이 결국은 자신의 기량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어떤 투수인지 알지 못하고 그거를 알지 못한다면 결국은 선수 생활을 종교하는 그럼 그 다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의 현실이거든요. 기계들을 사용해서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저는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현장 코치님들도 계시지만 먼저 현장에서 생각해야 될건 먼저 회전의 효율이나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왜 우리가 이런 기계들을 가지고 선수를 성장시키는데 먼저 필요한 원동력을 얻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선수들을 지도할 때 눈으로만 그동안 보고 사실은 지도를 해왔었거든요. 눈으로만 보고 너의 공이 회전력이 휜다 아니면은 공이 말린다 예를 들어서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수들한테 피드백을 하고 왔었는데 지금은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실제로 선수들의 공이 어떻게 휘어들어가고 어떤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어떻게 타자한테 보여질 수 있는지를 좀알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선수가 이런 점들을 인식한다면 내가 하나의 정보를 인식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어떠한 어려운 얘기를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장에 있는 지도자로서 이 선수가 어떻게 앞으로의 이 투구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대한 먼저 기본을 가르쳐 줄수 있는 기계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모든 공이 다 이렇게 똑바로 돌아야 되고 이렇게 공 이쁘게 가야지만 성공을 할수 있다고 배웠었는데 모든 투수의 약간 투구폼은 틀리고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능력이 틀리기 때문에 모든 투수의 공은 사실 이렇게 똑바로 돌아서 이렇게 라이징이 되는 그런 공들을 던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수들의 경우도 이 선수의 공이 지금 타자들 눈에는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는지, 어떠한 투수의 피치를 디자인하기 전에 이 기계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왜 이러한 것들의 무브먼트를 개선해야 되고 회전 효율을 높여야 되고 회전수를 증가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의 문제를 좀 접근한다면 훨씬 더 좋은 좀 방향의 이 랩소도 사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이런. 가장 이제 필요한 게 자기 인지. 그러니까 나는 어떤 공을 던지고 있는가, 어떤 특성의 공을 던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공을 던지고 있는가가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수를 파악하고 선수를 이제 어떠한 전략을 세워줄 거냐에 따른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이 무브먼트 차트를 조금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이 랩소도를 들어가시면 이제 거의 다 저희 나라에서 쓰는 랩소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 버전이기 때문에 이런 마일이나 이런 뭐 인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센티미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매뉴얼에서 센티미터로 바꾸게 되시면 직구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의 평균 이런 무브먼트 자체가 뭐이 버티컬 같은 경우에는 46cm 정도 되고 이 밑에 있는 호리전탈 같은 경우에는 26cm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뭐 기준점이 아니라 그냥 저희 나라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거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상하의 무브먼트 그러니까 위에 있는 45보다 약간 높다. 이게 높게 수치가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공이 약간 대한민국에 가진 평균의 직구보다 약간 뜬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류의 선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스트라이크 존을 높게 쓰는 방법을 우리가 조금 제시를 할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있는 저 숫자, 호리전탈이라는 숫자가 26cm가 넘어가는 경우가 뭐 32cm라든가 뭐 33cm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직구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말린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흔히 야구선수로서 접할 수 있는 단어 중에 직구가 우측으로 말려. 이런 경우들이 좀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는 뭔가 수정을 하기 전에 이 선수에 대한 전략을 좀 세우는 방법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좌타자를 상대할 때 몸쪽에 낮은 직구를 못 던지게 한다든가. 왜냐면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거의 80, 90%가 몸쪽에 승부를 걸어서 좌타자 몸쪽에 승부를 걸었을 때 좌타자의 몸쪽으로 로케이션이 되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몰릴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가다가 우측으로 변화한다라는 건 배트에 이만큼의 차이로 중심에 걸릴 수 있다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좌타자가 나왔을 때 몸쪽 승부보다는 바깥쪽을 기반으로 한 패턴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시해 줄수 있는
기준점이 될수 있는 거겠죠. 공의 회전 방향을 바꾸고 공의 약간 이런 무브먼트를 조정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이 선수를 먼저 이 선수의 직구의 움직임을 먼저 아는 것이 랩소드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저는 약간 초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이 선수가 가진 직구의 움직임을 알아야만 이 다음 것들에 대한 파생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랩소드를 사용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이 선수가 과연 똑바로 가는 직구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약간 뜨는 직구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가라앉는 직구를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쿼터성 직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움직임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조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먼저 그 랩소드를 사용할 때 가장 먼저 인지를 하고 시작한다면 다른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선수가 나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이 선수에게 내가 경기에서 어느 코스를 피해야 되고 어느 코스를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해준다면 선수가 마운드에서 조금 더 상대 타자를 상대할 때나 내가 가진 구질을 알고 던진다는 거는 더 유리할 수 있는 약간 먼저 카운트를 선점할 수 있는 좀 그런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직구의 움직임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